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만수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네. 이제 본인들 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. 근데 본인 띠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데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뭐 사업 파트너나 아니면 연애 상대나 해서 이제 궁합을 좀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많이 있죠. 그렇죠. 근데 이게 남의 사주를 들고 오는 게 나쁜 건 아니죠. 그렇죠. 거의 다 그런 게 궁금해서 오시죠. 이제 이분이랑 이 사람이랑 했을 때,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금전을 얼마큼 버냐, 남녀 문제로 봤을 때 결혼까지 가느냐, 아니면 오래 장기적으로 사귈 수가 있는지.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거리두기 촬영 1탄. 네. 자, GD분이 GD분과 사업을 한다, 혹은 또 동업을 한다, 사업 파트너다 했을 때 이게 조금 괜찮을지. 사업 이꼬르 돈이잖아요. 그렇죠. 동업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냐? GD 대 GD.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일단 GD가 GD를 만났을 때 사업을 한다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서로 주장이 강해서 의견이 한 군데로 모이질 않아요. 그래서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고, 하지만 이제 목표가 뚜렷하게 하나로 이제 정리하고 추진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궁합이기도 해요. 하나로 이제 같이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, 상대방의 의견도 내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고, 상대방의 의견도 내가 또 귀담아 들어서 같은 길로 가도록 해야죠. 상대가 나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파트너 또는 사회 동반자가 될 수도 있어요. 결론은 상대방의 의견도 좀 존중을 해주고. 그렇죠. 왜냐면 내 주장이 서로 세다 보니까 내 말이 맞다,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념한다면 뭐 사업을 했을 때 아니면 동업을 했을 때 괜찮은 파트너가 될 수 있죠.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GD가 GD를 만났을 때는 도 아니면 뭐예요. 사실은 도 아니면 뭐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의견 또한 충돌 요것만 좀 비켜가면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가게를 예를 들어서 둘이서 열었을 때 이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맛집이라고 하시면은 진짜 대박 맛집으로 뜨냐, 아니면은 그냥 빨리 폐업을 하냐? 아니지, 문서를 이제 그렇지 폐업을 하느냐, 아니면 이게 내가 돈을 벌어서 이게 조금 가게가 번창하느냐. 그러면은 이 두 분이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관계예요. 그렇죠. 남녀관계로 만났을 때는 조금 합이 잘 맞나요? 결론적으로 합이 잘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왜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기 바쁘고요, 말다툼이 잦을 수 있어요. 거리두기 연애가 되는 거네요. 그렇지. 코로나 연애.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물론 모든 연애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, 띠로만 봤을 때는 이게 우선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야지 이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. GD 그러면 이꼬르 양보 배려네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요 시청하시는 분들께 GD 대 GD 분들께 요것만 조심해라, 딱 핵심만 마지막으로 해주세요. GD와 GD가 만났을 때 연애운으로 봤을 때 귀를 좀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라, 남의 말에 조금 귀 기울여라, 상대방의 말도 조금 들을 줄 알아라. 요게 핵심이에요. 아, 그게 팩트인가요? 네. 그러면 GT 대 GT 분들은 요것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만 조금 의견을 수렴한다면은 좋다. 그렇죠. 네.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. 네. 집중 같은 게 그렇죠. 나온다. 네. 아, 그래서 저희가 오늘 촬영할 때 이렇게 좀 한 3m, 4m 정도 거리를 두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네, 마스크 쓰고 촬영할까요? 네, 아니요.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되고, 거리두기 촬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마무리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